갑자기 가족과 함께하는 깜짝 해외여행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요? 노랑풍선이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이들의 해외여행을 전액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한 현장에 문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달 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세판가르섬. 푸른 하늘 아래 투명한 바다에서 아이들이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금세 친해진 아이들은 물에 빠져도 그저 해맑게 웃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할머니들은 그늘에서 오손도손 손자손녀 애기로 수다꽃을 피웁니다. 저소득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노랑풍선 사회공헌에 참가한 조손 가정들입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인 아이들은 할머니와 손잡고 다니며 그저 모든 것이 즐겁고 신기합니다. 민속촌에선 팔에 원주민 타투를 받아보고 원주민 공연단과 손을 잡고 대나무 사이를 뛰는 전통춤 뱀부 체험도 해봅니다.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처음이고 외국에도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국내에서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할머니가 가자고 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아싸! 네, 맞아. 아싸! 꽃 만들기 프로젝트는 노랑풍선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여행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지난 2018년 시작한 행사로 부산과 서울시에 이어 올해는 인천시와 함께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도 여행 자체를 선물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노랑풍선이 유일합니다. 여행 기업이고 또 저희만의 강점을 살려서 연계해서 이렇게 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올해는 조손가정 8팀 총 17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참가자들은 식당에선 자신보다 할머니 그릇에 먼저 음식을 담았고 할머니 손을 이끌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어리지만 듬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참가자는 할머니와의 첫 해외여행을 위해 직접 신청서를 쓰며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가 그저 고맙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참가자들은 앞으로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나도 진짜 와서 좋았는데 다른 애들도 더 좋은 거 이렇게 많게 두고 하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애들, 동물원 애들 나오잖아요. 네네네. 아우, 나는 할머니 돈 많이 벌어도 저 애들 집안 채서 사줘야 되겠다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머니랑 또 둘이 올 거야? 네. 저는 앞으로 가난한 나라를 돕고 살 것. 노랑풍선은 꿈 만들기와 시티버스 투어, 보육원 봉사, 연탄 나르기 등 기존 사회공헌 활동 외에도 앞으로 기업의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편성하는 등 사회에 빛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저희 노랑풍선은 앞으로도 이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동시에 여행기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 만든 빳빳한 여권과 새 캐리어를 끌고 서먹했던 아이들은 마지막 날 공항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며 또 다른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3박 5일 동안 무사히 아이들이 너무 즐겁고 어른들도 즐겁고 너무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이데일리 TV 문나입니다.